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은 55개 기동대를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섰고 별다른 충돌 없이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